네. 자, 그러면요. 오늘 증시 마감 상황 보면서 시간대별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좀 좌우했는지 그 이야기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먼저 이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쭉 한번 흐름을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도 오고 참 기분이 꿀꿀한 하루였습니다. 네. 미국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 조정 영향 때문에 2650포인트 언저리 위에서 출발을 했는데 9시 20분경에 잠시 코스피가 플러스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0.8%포인트 정도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장 초반에 시장 하락 분위기 주도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 타깃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양시장 2차전 지수 또 끌어내리는 효과까지 뭐 지수에 대한 영향을 미쳤고 9시 40분 기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삼성 SDI, LG 화학 세 종목이 사실 끌어내린 코스피 지수 낙폭이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9시 40분 기준으로는 지수 낙폭의 대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이런 종목들이 끌어내렸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장중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첨보 등이 장중에 뭐 7% 존으로 마이너스권이 나왔고 결국은 뭐 양시장 초반 분위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영향을 줬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확진자 증가라든지 우크라이나 문제의 영향도 있는데 당시 그때 시간대에 미국 선물은 오르고 있었고요. 국제유가는 다소 내리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영향이 큰 것으로 초반 분위기는 볼 수 있겠고요. 네. 10시 반경에 중국 증시가 3,300포인트 정도 붕괴가 됐고 상하이 증시가 1.14% 하락 출발을 했었고요. 항셍 지수가 또 이제 급락을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도 12시 10분 정도의 장중 저점 하락이 돌파가 됐는데 12시 기준을 봤을 때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약 2,900억 정도 매도가 됐고요. 이 수치는 이제 그때 시간 단위로 봤을 때 1년 내에 네 번째로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수급으로 볼 수 있는데 종가 무렵 확인해보면 코스닥을 약 3,300억 정도 팔았으니까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팔은 거죠. 그리고 기관도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을 1,530억대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이제 거래소는 57억 정도 순매수를 하긴 했지만 뭐 거의 별로 시장에 영향을 안 미쳤다 볼 수 있겠고 외국인들이 거래소도 약 한 6,4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다만 이제 12시 정도 쯤에서 이제 미국 국무부 부장관 셔먼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화상 형식의 4차 협상을 앞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러시아가 실제적이고 진지한 협상 준비 일부가 신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관련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이제 멘트가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이 다소 낙폭을 조금 축소하는 분위기로 올라왔는데 뭐 당시의 속보로는 지금 4차 협상 회담이 한국 시간으로 5시 30분에 시작한다고 돼 있으니까 네. 지금 한창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종가 무렵까지 근데 크게 회복을 못하고 이제 움직였는데 제가 조금 이제 특징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종가가 플러스 1.2% 마감을 했고요. 아시아 쪽에서. 인도네시아도 플러스 0.46% 올랐고 인도도 플러스 0.87% 올랐고요. 일본도 0.5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좀 보여주시면요. 네. 예, 이게 무슨 표냐면 이게 GDP 대비 이제 코모디티 원자재 수입 비중이 밸런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한국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GDP 대비 원자재 관련된 이 그 해외 쪽의 의존도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죠. 그리고 뭐 홍콩이라든지 타이완, 대만이죠. 필리핀, 그다음에 차이나, 그다음에 인디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타일랜드,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GDP 대비 밸런스가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나라인 거죠. 네. 지금 보면 한국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빠졌는데 호주나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은 다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부분의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그 한국이 GDP 대비 원자재 수입 비중이 좀 큰 편이고요.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다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인다는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 네. 대신에 이제 아시아 대부분 나라를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기준을 봤을 때는 대만이 76억 달러를 매도를 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44억 달러 정도 매도를 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21억 달러 정도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한국 증시 매도가 있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원자재 이슈가 신흥 시장의 일부 압박이 되는 상황으로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러시아 디폴트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3월 16일이 이제 먼저 1차적으로 네. 그 해당 디데이잖아요. 네네네.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혹시 지금 시장에서 반영합니까? 네, 뭐 그에 대한 시장에 뭐 궁금증이 되게 개인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표를 하나 또 가져와봤습니다. 네. 그 러시아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16일 날 뭐 디폴트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글로벌 은행권의 대러시아 익스포저 변화입니다. 지금 2014년 쪽에 크림반도 관련된 이슈 이후에 러시아 관련된 익스포즈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지금 2014년도 이후에 은행권에 글로벌 은행권의 익스포즈가 상당히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 이제 뭐 긍정적으로 일단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에 무슨 변고가 있더라도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6,400억 달러인가요? 엄청나게 지금 외환 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분위기가 있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네 보시면은 러시아 채권 누가 얼마나 담고 있는지를 좀 나타낸 도표를 좀 가져와봤는데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가 제일 많지만 전체 비중은 1.25% 그리고 알리안츠가 0.99% 캐피탈 그룹 컴퍼니스가 0.49% 그러니까 익스포저가 지금 러시아 채권 관련된 비중 익스포저가 지금 글로벌 IB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본다면 다소 너무 이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뭐 긍정적인 요인은 분명히 아니겠습니다만 외화 채권 관련된 부분에서 뭐 이자 미지급이나 아니면 루블화로 지급하거나 달러화로 지급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일단 그 루블화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디폴트가 4월 중순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유예가 되니까요. 4월 중순에 이야기가 있겠지만 다행인 것은 이제 러시아 외화 정부채 규모가 약 400억 달러 정도 수준이고 회사채가 약 2,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환 보유고가 한 6,400억 달러 이상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기술적인 디폴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지금 대형 운용사인 뭐 블랙록이나 핌코 같은 경우에 보통 뮤추얼 펀드에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이후부터 러시아 비즈니스 자체를 아예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익스포즈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레버리지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 파산과 뭐 연쇄 작용 같은 것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현재 가격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짐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결론적으로 뭐 디폴트 자체보다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뭐 심리 그리고 신흥국 채권으로 일단은 불안한 원자재 시장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좀 더 보면 좋겠다라고 네. 뭐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에 무슨 일이 그러니까 돈 못 갚는 일이 생길까 봐 시장도 많이 불안해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러시아에 돈 빌려준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설령 거기가 못 갚는다 하더라도 그 못 갚는 거에 따른 영향, 악영향이 미칠 거는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큰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신다는 거죠. 이제 사실은 미국 쪽의 RB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익스포즈가 거의 없는 편인 것 같고요. 갖고 있는 쪽이 사실은 유럽 쪽의 은행들은 사실 조금 더 뭐 이렇게 영향을 더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미국 쪽 시장보다는 유럽 쪽 시장이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됐을 때 뭐 다른 뭐 파생되는 여파들은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래도 글로벌리 본다면은 뭐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흔들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악재는 악재니까 일단 뭐 경계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뭐 우려나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시장 한번 좀 봤고요. 시장에 미친 영향 같은 것들 좀 봤고 이제 섹터별 혹은 뭐 기업별로 오늘 좀 지켜봐야 돼. 오늘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신 그런 섹터들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강세 쪽으로 보였던 부분들은 뭐 히토리오 관련된 희귀 금속이라든지 네트워크 통합 그리고 통신주, 비철금속, 뭐 인터넷 대표주라든지 손해보험, 은행, 철강 이렇게 들 수 있고요. 약세 테마는 면세점, 그다음에 뭐 디지털 화폐, 뭐 게임, 화장품, 반도체 관련된 종목 그리고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인데 뭐 워낙 이제 강세 테마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정책 테마성이기 때문에 오늘은 네. 조금 빠진 섹터 정도부터 다소 조금 언급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2차전지 관련된 쪽인데요. 뭐 미국의 전기차 업체의 주가가 뭐 주말 사이에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수급 영향이 결국은 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데 역시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급등 우려가 있으면서 시장은 이제 여기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전 쪽의 락다운인데 전기차 밸류체인으로 확산되는 불안 심리가 되면서 사실 선전 쪽은 3월 20일까지 이제 일주일 동안
봉쇄 조치입니다. 그런데 선전 같은 경우는 전기차나 2차 전지 기업 중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화웨이나 IT 관련된 뭐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조금은 공포 심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중국으로 이제 조금 우리가 보자면 선전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기업 중에 지금 BYD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기업인 BTR 그다음에 분리막 기업인 세니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BYD 같은 경우는 선전 공장의 생산 능력이 BYD 전체의 25% 수준 그리고 BTR 같은 경우는 2020년 양극재 시장 점유율이 8%로 3위 기업이고요. 음극재 시장 점유율 22%로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음극재 생산 능력이 15만 톤 정도 수준인데 그중에 선전의 비중이 40% 수준이고요. 분리막 기업인 세니어 같은 경우는 2020년 시장 점유율이 11%로 3위 기업이고 생산 능력이 15억 제곱미터로 시장 점유율 1위인 은첩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전장 기준 주가를 보면은 지금 BYD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6% 그리고 BTR이 마이너스 3.86%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세니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 3% 이상 등락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금 여기에 뭐 어느 정도 익스포즈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 업체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당장에 뭐 선전의 락다운 관련해서는 지금 뭐 공장 위치니까 많이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좀 실질적으로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 국내 시장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선전이 만약에 좀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뭐 배터리 회사 혹은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 회사 이런 데들이 좀 있어서 공장이 있어서 네네. 거의 락다운 되면 이제 문제가 중국 기업들이 생긴 건 이해하겠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저 배터리 회사나 이런 데들이 중국에 그렇게 납품을 많이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소재 업체도 있죠. 좀 있습니까? 예, 있기도 네. 하고요. 그다음에 뭐 비단 이제 중국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선전이라는 곳이 되게 핵심 지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여러 가지 공급 관련된 병목 현상 관련된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입되는 것이 제대로 좀 안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LNF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첨보, 에코프렘 다 하락세인데 근데 종가모로 보시면은 삼성 SDI는 2% 이상 플러스로 반전하면서 끝났습니다. 이게 오늘 그 영향이 뭐 뉴스를 찾아보니까 지금 전고체 전지 시험 생산 라인 구축 소식에 2% 플러스로 강세로 끝났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고체 전지는 리튜늄 전지의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인 전지인데 이게 뭐 불이 붙지 않고 안정성이 좀 향상되고 음극을 흑연이나 실리콘 대신에 리튬 금속을 적용하면서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킨 뭐 차세대 이 셀로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거기다 좀 특징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업체 중에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가 지금 전기 트럭이나 밴, SUV의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니켈 같은 경우가 이제 워낙 이제 하이니켈 쪽이 워낙 이제 뭐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LFP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파워넷이나 아모그린텍 등 일부 LFP나 리튬 인산철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장중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니켈 가격 급등 때문에 결국은 이제 LFP 관련된 쪽이 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약간의 상반된 부분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선전이 네. 이게 조금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심했을 때도 일선 도시인 락다운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선 도시가 4개 있거든요. 중국에 베이징, 상해, 광저우, 선전입니다. 근데 선전이 락다운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저도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접하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를 하지 않겠구나. 그럼 결국에는 당장 우리의 소비재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중국의 익스포저가 많은. 사실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국이 사실은 조금 스무딩하기를 바랬거든요. 시장은. 뭐 오미크론은 좀 경미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락다운을 아예 시켰다. 락다운은 아예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기에는 좀 파괴력이 있었고 네. 오늘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뭐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거의 뭐 7%에서 10% 가까이 급락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민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영향이 크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네, 그냥 네. 단순하게 아 오늘 바이더드 해야지. LG 생곤이 7%나 빠졌어? 이거 웬 기회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은 네. 이거는 잘 봐야 돼요. 면밀하게. 네. 실제로 그래서 네. 애플 공장도 뭐 아마 심천에 선전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뭐 멈춘다 이런 이제 뉴스도 아까 뭐 얼핏 좀 봤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선전이 실리콘밸리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의 실리콘밸리.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애플도 바로 거기서 락다운에 동참하기로 했잖아요. 단순히 이제 1,700만이 사는 도시가 락다운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네. 중국에서 그 선전을 락다운 시켰다는 거는 굉장히 확고하다는 거예요. 제로 네, 코로나 네. 정책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너무 저가 매수에 접근하시기보다는 네. 이런 흐름들을 잘 봐야 된다, 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도 오늘 네. 영향이 좀 있었습니까? 뭐 그 연장성 상황인데요. 네. 뭐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그리고 말씀하셨던 애플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쪽이 그런데 뭐 말씀하셨듯이 선전 씨는 텐센트나 화웨이 등 주요 IT 기업의 본사가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상당히 지금은 이게 단순히 이제 코로나 확산세보다는 소비라든지 공급망 문제가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락다운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고 빨리 이제 이것이 해결되느냐 문제도 시장에 미칠 영향 상당히 있다 보고요. 지금 이제 화장품 대용주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 면세 산업 좀 부진이 실적이 1분기에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1, 2월 지금 면세점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3월이 이걸 갖다가 월로 보면 메이크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3월도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뭐 러시아가 뭐 중국 쪽에 군사적 지원 요청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뭐 중국은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센티먼트 측에서 상당히 좀 외교 갈등 우려도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업체별 화장품 업체의 중국 노출도 관련해서 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예, 중국 현지와 국내 면세 합산 기준을 봤을 때 LG생활건강이와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 80% 이상이 지금 중국 쪽에 노출돼 있고요. 아, 그다음에 FNF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 50% 그리고 코스맥스도 매출 비중 40% 이상 그리고 클리오 같은 경우도 매출 비중 15% 그리고 한국콜마도 매출 비중 9% 정도 나오고 있고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순이익 비중의 50% 이상이 이제 중국과 연관된다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익스포즈가 높기 때문에 이 선전 관련 쪽이 중국 소비주에 미치는 영향이 녹록치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애플 관련된 신제품 일정 연기 가능성이 이제 외부에서 보도가 됐는데 지금 선전 시에는 중국 내 폭스콘이 가장 최대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 SE3라든지 아이패드 에어 5세대 그리고 맥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공급 차질 가능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지금 폭스콘 같은 경우는 선전 시가 이제 코로나 봉쇄가 되니까 아마 중국 내에 다른 백업 공장을 가동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지 부분도 저희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네. 유니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주 일요일까지 뭐 공장 가동을 중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뭐 LG이노텍이나 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진 것도 뭐 그 영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IT 관련 쪽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들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더 첨언 드리면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국내 화장품 매출의 70%가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면세가 무너지잖아요. 이 회사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LG생건이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던 게 네? 4분기에 면세가 안 좋았거든요. 네. 시장 대비. 근데 지금 1분기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세가 굉장히 지금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은 사업이? 예, 면세점의 어떤 그 매출 그로스가 1, 2월 달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고 3월 달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3월 달에 좀 나아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면세점 네, 회사들이. 네. 근데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봉쇄가 나와버리니까 충격을 받은 거고 그나마 근데 아모레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의 한 40% 정도가 면세입니다. 하지만 해외 쪽에 또 아모레가 설화수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모레도 같이 많이 좀 빠진 거죠. 네. 면세점 안 좋으면 호텔 신라도 좀 쉽지 않겠네요. 네, 오늘 그래도 주가 조정 호텔 신라 좀 받았는데 면세점이 그나마 그래도 신라는 일본인 관광객들한테 좀 기대를 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여전히 근데 중국이 메인이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숨이 추가됐네요. 네. 근데 이제 위로를 드리면은 위로의 네. 말씀 굳이 드리면은
어차피 따이공들이 지금은 면세점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형 따이공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업형 따이공들이 문제는 마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 같은 데서 기업형 따이공들을 데리고 오려면 알선 수수료라고 이게 수수료를 주거든요. 예전에 팬데믹 전에는 알선 수수료가 10% 정도 내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지금은 30% 중반입니다. 알선 수수료가? 네네. 그 정도 줘야지 가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경쟁만 치열한 게 아니고 또 중국의 따이공들이 굳이 한국에서 사야 돼? 막 이런 거 있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호텔신라 주가가 단순히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주가가 주구장창 올라가기에는 좀 고민과 숙제가 많다. 이렇게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주야장천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언제까지 빠지나 이게 지금 저는 걱정인데. 최근에 바닥에선 그래도 한 15% 정도 반등했다 오늘. 지금 시장의 성격이 오늘 이제 화장품주들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네. 이게 좀 장이 좀 수급이 좀 받쳐주면서 이 좀 시세가 좀 심리가 단단할 때는 네, 네. 바닥에서 반등한 주식들이 자리를 지키는 중에 다른 섹터들이 반등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한 1월 달 이후에 석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장이. 섹터가 이제 리오프닝이 불과 한 2, 3주 전에 바닥에서 세게 올라올 때 이 다음 배턴을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정책주들이 자리를 메꾸고 있는데 지금 장의 성격들은 새로운 어떤 다른 섹터가 올라올 때 기존에 있던 섹터들을 다 죽이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장의 온도 차이인데 장이 좀 심리가 단단하고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이 있을 때는 네. 먼저 오른 섹터가 좀 쉬고 그리고 좀 다른 섹터가 치고 올라갈 나가고 때도 먼저 이제 올라간 게 빠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버티고 있다. 소위 이제 업종별 저희가 순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업종 내 순환 매수가 아니라 거의 업종별 순환 매도가 나오는 형국이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오늘 같은 게 다 명백하게 이제 중국 이슈 때문에 화장주가 빠졌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특정 섹터들이 뭐 2차 전지나 뭐 대중국 관련주나 하루에 대표주가 7% 이상씩 하락한다는 거는 네네. 이 센티멘트가 상당히 지금 취약하다는 상황을 여지없이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배터리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원재료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에서 인플레에 대한 걱정들을 하다가 네. 실제 이게 이제 밸류 체인에서 가격이 전가가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의문들이 들기 시작하는 단계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니켈이 오르면서 양극재 체인의 가격 전가력이 이제 좀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대표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거의 뭐 상장에 급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주가 빠질 때 주변주가 버티는 경우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좀 굉장히 약해진 시장의 센티먼트를 좀 대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기차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얼마나 부담이 될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보면은 3월 첫째 주까지 양극 소재들의 메탈가 상승 때문에 셀 제조 비용 압박은 12%나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전과 달리 이제 이게 가격 전가 어려워지면은 셀에서 소재 공급선 전반에 마진 압박 가능성이 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완성차의 손익 영향은 지금 원재료 10% 인상 시에 전기차 수익성은 마이너스 1.7%포인트 빠진다고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재료 가격 부담이 실제 업체에서 이제 전가 가능한가를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네. 뭐 양극재 금속인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은 완성차가 부담을 현재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터리 업체가 뭐 부담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제 이 소재 가격에 대한 뭐 네. 전가가 가능한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배터리 하나 팩 만드는데 예전엔 100만 원이 들었는데 원가가 지금 112만 원 정도가 이제 든다는 거고 요 추가된 가격을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다 부담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예, 그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다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도 사실 수요에 대한 고민을 하는 여론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 전기차라는 게 지금까지 유가가 이제 좀 높은 국면에서는 대표적으로 네. 대체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자원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는 섹터인데 네. 어쨌든 그런 그 전기차에 유리한 고유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섹터들에 대해서 좀 약세를 보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판매량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걸 팔았을 때 실제 업체들한테 떨어지는 게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네. 이번 주부터 좀 되게 좀 본격적으로 시세에 반영해 주는 시기라고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오늘 좀 괜찮았습니까?
네, 뭐 사실 테마형이기 때문에 이게 뭐 펀더멘털리 이야기 드리긴 좀 어렵지만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공약 수혜가 있는데 네. 사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영입이 되면서 아. IT나 AI 업계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네. 실제 그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상에 대한 언급이 실질적으로 대화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금융투자 보고서를 통하면은 지금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술 보유한 마인드랩에 주목해야 된다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세계적인 로봇 과학자 데니스 홍,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기계공학과 교수를 자문용으로 영입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랩을 표현해서 뭐 줌 인터넷, 그다음에 로보스타, 펄스텍, 그다음에 로보로보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뭐 개별 종목들이죠. 다들 움직임이 좋았고요.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솔루션 사업을 영위 중인 링넥트라든지 시스템 통합이나 구축 서비스 이런 사업을 영위 중인 대신정보통신과 같은 네. 시스템 통합 관련된 관련주도 장중에 뭐 두각세를 나타냈다 볼 수 있습니다. 줌 인터넷은 우리나라 회사예요? 네. 종목이 있습니다. 아, 그 미국에 있는 그 줌 말고? 네. 네, 네. 그건 우리, 줌이고. 그건 네. 줌이고. 그건 줌 인터넷이. 네, 네, 네. 그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약간 포탈 사이트 일종의. 아 그래요? 네. 중소형사긴 한데. 아 GUM. 네. 아 그 포탈. 네. 아 거기가 줌 인터넷. 제가 발음을 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저도 이제 줌이라는 데를 예. 들어가 봤는데 아 그게 우리나라 회사군요. 오리지널 IDK 발음이셔가지고. 네. 오리지널 IDK.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업종이 있었습니까? 네, 뭐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도 여전히 그런데요. 이게 그 전일 그 법무법인 세종. 대선 태스크포스 팀이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와 주요 공약을 분석한 스페셜 리포트를 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바이오헬스를 5대 메가테크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국무총리 직속에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는 등 뭐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에 따른 것으로 상당히 전망이 있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인성정보나 뭐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등 뭐 원격진료 테마도 사실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정책 테마로 움직인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와 좀 달리 펀더멘털리 좀 움직이는 섹터가 이제 철강 쪽과 강관업체 쪽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금융투자 보고서가 오늘 나왔었는데요. 지금 유럽의 철강 가격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리포팅이 되면서 유럽 최대 철강 회사인 아르셀로미탈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지난주에 여령 가격의 오퍼 가격으로 전주 대비 150유로 인상된 톤당 1300유로로 제시했다고 설명되고요. 금주에 오히려 또 오퍼 가격이 1450유로로 올라갈 것으로 예정이 되면서 이게 유럽의 여령 가격의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글로벌 철강 가격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역시 중소형 테마 그러니까 대한제강 고려제강, 뭐 사면철강, 경남스틸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철강제 가격 상승에 따른 강관 판매 가격 상승 기대감 때문에 하이스틸이라든지 UST 같은 강관 업체 테마도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네, 아 강관 제강 이쪽이 오늘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뭐 정책 테마 역시 뭐 계속해서 좀 힘을 받고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정책 테마 중에 이제 출산 장려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좀 약간 시끌시끌했던 여성 가족부 관련된 아, 예, 폐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일단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뭐 가족과 아동 그리고 저출산 등 인구절벽 문제를 두루 다룰 수 있는 부처를 새로 신설할 것으로 사실 알려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제로투세븐이나 캐리소프트, 아바감 컴퍼니 이런 일부 출산 장려적 테마가 장중에 이제 상승세를 네. 나타냈고요. 제로투세븐은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도 뭐 관련된 애들 아, 애들 아동, 용품 하는데요? 네, 물건 만드는 아. 거죠. 예전에 그 쓰리세븐이라고 돌리 가방 그 가방 유명한 데 있었는데요. 네. 네. 유명했죠. 아, 탁 기사님 아시잖아요. 모른 척 하세요. 내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척 하시고 그래요. 모른 척 하고 싶은데. 희동이 가방 매신 거예요. 네. 아 쓰리세븐 돌리 가방. 아 제로투세븐이라는 회사가 아마 0세부터 7세까지 뭐 이런 의미로 아마 회사 이름 있는 모양이군요. 이 출산 장려 정책은 보면은 이 종목들이 늘 반복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태까지 당선됐던 대한민국 어떤 정권 중에서 네. 출산 장려 정책을 안 냈던 정권은 없거든요. 그렇죠. 모든 정부마다 뭐 야당이 되건 여당이 되건 늘 나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늘 주가들이 반응하는데 길게 보면은 벌써 정권에서 몇 차례 정책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 기업들이 돈을 벌었냐 하고 보면 실제 그렇
다 매번 정책이 나올 때마다 돈을 벌었으면 이미 이 기업들은 뭐 10배 이상씩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약간 그 장을 앞서서 그 부장님께 설명을 주시긴 했지만 이 굉장히 장이 취약한 상태에서 테마를 굉장히 짧게 돌리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테마를 활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고 그 단기 매매 상당히 뭐 효율적인 전략이긴 하지만 목표 수익률을 평소보다는 조금 낮게 가져가실 것 같고 보유 기간도 최대한 짧게 가져가시는 게 왜냐하면 이게 하루에 10% 먹었다가 그 다음날 바로 10% 토하는 게 비일비재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주로 주요 정책 테마들을 체크하시면서 매매 활용을 하실 때 지금 원체 매크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평소에 하시던 것보다 매매 호흡은 특히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네네. 좀 짧게 가지시는 게 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얘기입니다, 진짜. 네. 그리고 또 네, 뭐 역시 오늘도 사료, 비료, 농업 관련된 주가 올랐는데 사실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밀 선물 가격은 지난 한 주 동안 8.5%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당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셸당 지금 $11.07 가격인데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역시 72%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셸당이면 이게 한자루씩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인데 특히 이제 지금 독일의 코메르츠 방크가 시카고 밀 선물의 봄 분기에 이번에 봄이 돌아오는 분기에 가격 정만치를 19% 상향 조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여기 따라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지금 좀 빠지긴 했지만 굉장히 높게 오히려 더 올라갈 걸로 보이고 봄 여름 이제 성수기 들어오면서 사실 식량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사료나 비료 농업 관련된 뭐 늘 아는 종목들이죠. 효성 OMB나 뭐 남해화학, 팜스토리, 아시아 종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역시나 이게 테마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뭐 유니드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암모니아 같은 경우가 비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염화칼륨으로 넘어가요. 염화칼륨 같은 경우도 가격이 급등세를 보일 수 있어서 뭐 유니드라는 종목들로 좀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조금은 밀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식량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상반기 내내 조금은 좀 강세 요인으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산. 네. 뭐 늘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센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이제 브리핑을 받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과 관련해서 당장 월요일에 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임박한 상황이라고 보고받은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13일 날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군사시설과 훈련장을 공습하면서 외국에서 온 용병 180명을 제거했다고 주장이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CNN 방송을 통해서 러시아가 실수로라도 나토 영토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넘어선 공격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실수라 하더라도 연합군의 전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이 센티적인 면에서 뭐 퍼스팅이나 빅텍, 스펙코, 풍산 이렇게 방위 산업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강세를 장중해 보였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영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오늘도 여전히 좀 하락을 해서 기존의 보유자들의 상당히 좀 마음들이 좀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메리츠증권의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현대와 기아의 22년 연간 EPS 추정을 현대 같은 경우는 EPS 추정을 -11% 하향 조정,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EPS를 -9%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아쉽게도 가장 최근 진행된 투자자 행사에서도 현대와 기아가 유의미한 모빌리티 비전을 공유하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핵심이 이게 EPS 추정도 중요하지만 모빌리티 산업에서 이제 비전 제시가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미비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기대감을 좀 많이 좀 약화시키는 국면이라고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보고서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돈은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드나 다른 미국 쪽에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은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지만 주가 뭐 신고가를 하고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근데 국내 현대기아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게 결국은 모빌리티,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에 대한 비전 공유가 조금 더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에 다소 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의 목표가를 좀 하향하는 그런 보고서도 나왔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뭐 더 첨언해 주실 부분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인베스터 데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2030년도의 목표치가
기존의 예상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때 기대를 한 투자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 현대나 기아가 친환경 관련해서 조금 더 좀 더 진일보한, 조금 더 공격적인 숫자를 좀 내길 바랬지만 현대기아 내부적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아직 스스로 현대기아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전기차를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소차에 대해서도 아직도 지금 제대로 지금 정리가 안 됐고 지금 다른 글로벌 OEM사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전기차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차가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지금 뭐 사상 최고 점유율을 찍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기아는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결국에는 자기 살을 깎아먹는 듯한 이렇게 빠른 전환이 맞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저는 그 부분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고 결국엔 도요타도 물론 올해 주가가 좋진 않아요. 마이너스 지금 한 9% 빠졌거든요. 근데 현대는 마이너스 2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요타가 전기차를 더 빨리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도요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우리는 내연기관을 정말 잘 팔 수 있고 잘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전기차도 잘할게.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는데 시장에서 일본 시장에서는 도요타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긴가민가.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조금 꼬여 있다.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기차 꽤 빨리 잘 맞는 것 같은데도. 저는 사실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오늘 메리츠 보고서 어쨌든 보시면 22년 연간 EPS 추정치를 하향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올해 이 회사들이 벌 걸로 예상되는 순이익 추정치를 하향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가 모빌리티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올해 갑자기 버는 순이익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로 전환되는 속도는 사실 섹터 관점에서 볼 때는 밸류에이션을 10배 받던 거를 20배 받을 수 있게 하고 멀티플을 팽창해 줄 수 있는 팩터지 사실 이거 자체가 올해 단기 순이익 추정치에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이 보고서 참 잘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거의 대부분 섹터에서 아마 비슷한 논의들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원체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애널리스트 추정치의 이 원재료 상승분이 불과 작년 연말에 나왔던 연간 전망에 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특히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인 원자재가 이제 자동차 강판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현재 뭐 트렌드 상으로는 당연히 몇 차례에 걸쳐 자동차 강판이 인상될 걸로 보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철강주가 좋다라고 이제 보는 배경에도 그런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과연 이 원재료 가격을 얼마나 소비자한테 원활하게 전가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올해 이제 EPS를 추정하는 핵심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좀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가격 전이가 조금 어렵지 않겠냐. 라는 해석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주 해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EPS 추정치 자체가 하향됐다는 거 측면에서 일단 좀 원재료에 대한 부담들이 좀 가격 추정치들에 반영되기 시작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병목 현상이 완화가 되면 결국은 이제 물량들이 많아지고 지금은 역대급으로 인센티브 요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리점에서 딜러들이 팔 때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 율이 이제 역대급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올 텐데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고 글로벌리 출하량이 이제 다른 회사들 많아지면 인센티브 요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원가 부담을 갖다가 이제 가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인센티브 요율이 올라오는데 가격을 또 비싸게 뭐 자동차를 팔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원가는 비싸지니까 남는 건 좀 적어지고 거기다가 추가로 그 딜러들한테 줘야 되는 인센티브는 또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역대급으로 지금은 낮은데 그게 결국은 예, 턴이 돼서 올라가게 되면 이중으로 굉장히 좀 괴로워지는 거죠. 자, 하여튼 자동차 섹터까지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좀 알아봤고요. 이 정도 뭐 전반적으로 다 오늘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오늘도 상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모레 뵙나요? 네,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